궁금합니다. 50대 후반이 되면 갱년기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지. 네. 그니까요. 네,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고요? 예. 야, 보통 그때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네, 여성 호르몬이 35세부터 줄어들면서 갱년기가 시작되는 50대에 훅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쭉 살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는 여성 호르몬 없는 채로 살아야 하는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이 갱년기는 시기에 따라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갱년기 초반에는요. 예, 혈관이 확장됐다가 제대로 수축되지 못하게 되면서요. 이 안면홍조, 발한이 이제 반복되고요. 이 자율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네. 이 갱년기 중기에 이르면은요. 네. 야, 예, 슬프다. 네, 세포 노화가 더 가속됩니다. 아, 예, 슬퍼. 가속되면서 피부 노화, 예, 탈모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탈모까지. 아, 탈모. 예. 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머리를 감고 뭐 할 때 빗다 보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탈모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나 이제 털갈이 하나 보다. 아, 여자들은 아니, 머리가 길면 수컷인데. 예, 숱은 있는데. 예. 그래도 머리가 하나하나 빠지면 이걸 이렇게 주워는 봐요, 이렇게. 예. 엄마, 나 머리가 왜 빠지지? 네. 이렇게 털갈이 하나? 이런 식이지. 이게 탈모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어머, 갑자기 탈모가 나오니까. 탈모로 올 수도 있네, 갱년기로. 아, 그니까. 네. 아니, 요 두 가지만 충격이네. 봐도, 네. 어?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아니, 후기는 또 어떤 증상이 오나요? 네, 예. 후기가 걱정이다. 후기. 네. 바로 이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네. 이 60대가 되면 대부분 이제 갱년기가 사라졌다. 네. 나와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안심하는 단계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이때부터 뭐가 있죠? 어머. 이 골밀도가 줄어들면서요. 이 네. 골다공증이 시작되고요. 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야, 슬프네, 슬퍼요.